안녕하세요. 행복꽃 순지입니다. 추운 겨울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희 지역도 엊그제 강한 추위가 지나갔는데요. 그래서 현재 마당의 비닐 덮어놓은 사랑초와 이런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. 오늘도 조금 춥기는 하고 겨울은 겨울이네요.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 있는 친구들 함께 보려고 합니다. 베란다에서 제가 조금 온도를 안 떨어지게 하는데 그냥 0.3도까지 최저가 제가 0.3도까지 내려간 거를 봤어요. 밤에 더 아래로 떨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요 베란다가, 저희 베란다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고,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에서 지냈다는 거. 그래서 지금 호주매와 이런 애들은 뭐 0도까지는 무난하니까, 듣기로는 한 영하 5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. 예, 저희 집에서 봐도 영하 5도까지는 호주매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래 보면은, 요 친구 요거 뭐지? 가랑코에가, 가랑코에도 이렇게 이제 꽃대를, 요 노랑색이 좀 제일 강한가 봅니다. 지금 이제 꽃대를 요렇게 물고 있고 한 송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. 그렇다는 거. 요거는 작년 같으면 아마 한 번씩 잘렸을 텐데 아직 꽃몽오리가 있고 그래서 아직 안 잘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거 싹소름도 며칠 전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꽃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. 싹소름도 0도까지는 저희 베란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물 상태도 좀 오늘 며칠 살펴주질 못해서 아직은 괜찮은데,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, 요래 보면은 그 보라사리가 이렇게 지금 꽃대들이 지금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꽃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요거를 또 온도를 또 잘못 맞추게 되면은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요 친구들 지금 꽃을 못 볼까 봐. 지금 이렇게 꽃대가 지난번보다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. 꽃대가 지금 아주 꽃대가 꽃망울들이 살짝인데 조금 빛을 발하는 것 같죠? 예, 쌀이 꽃도 이제 곧필 준비를 하는데 온도가 만약에 더 추워지게 되면 온도를 못 맞출까 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잖아요. 이 친구들 월동이 안 돼서 작년에 보니까 밖에서 월동이 안 되길래 올해는 그냥 처음부터 베란다에 들여놓고 여름에도 베란다에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한 친구잖아요. 예, 그리고 제가 요거 붉은 여우꼬리는 여기 밤에 여기 지내지 않고 그 전에 조금 온도 떨어질 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딱딱 서 있잖아요. 이렇게 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요 아이가 택트일에 갖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이가 앞 바닥을 만져보면 습기는 있는데. 그래서 보니까 온도가 조금 그래서 그런가. 그래서 아무튼 또, 집안도 너무 또 썰렁해도, 그래서 흰색 느낌, 흰색과 요렇게, 방에 햇빛 드는 창틀에 두고 요렇게 보니까 요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햇빛 들고 할 때는, 또 빨강색이니까 따뜻한 느낌도 들고요.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전에는 요 붉은 여우꼬리가 요게 예쁜 줄 모르다가, 요게 가격 대비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요 겨울에 역시 특히나 빨간 빛깔이 창가에서 더 따뜻함을, 마음까지 따뜻해지게 그렇게,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, 겨울이지만, 조금 이 친구들은 베란다 0도라 그랬잖아요. 지금 베란다 다른 아이들은 다 베란다에서 지냈어요. 그런데 요 친구만 베란다에서 안 지내고 지금 촬영을 위해서 거실 창가에
이렇게 있다가 나온 그런 친구입니다.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도 그 실내에 거실이나 방에 그 햇빛 드는 창가가 있다 그러면 붉은 여우꼬리 놓는 거 한번 겨울에 추천드립니다. 자, 요거는 또그 유리호프스도 또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서 오랫동안 깨끗하게 이렇게 가고요. 제가 요즘 또 이제 요 제라늄은 요즘 보니까 무슨 제라늄 종류도 무척이나 많고 왜 그렇게 또 가격대는 비쌉니까? 근데 저는 요번에 또 그냥 심심해가지고 당근에서 몇개또 색상별로 저는 또 꽃색이 너무 막 유럽채라면 보면은 글쎄 저는 뭐가 예쁜지 모르겠어요. 너무 복잡하고 막 저는 그런 거 싫고 요렇게 좀 깔끔하면서 요런 어떤 요런 색상을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그런 뭐 이름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닌 저 느낌의 어떤 그 예쁜 색감 몇 개를 당근을 했습니다. 당근을 그 다들 삽목해서 이렇게 파시는 게 요즘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제가 좀 예뻐 보이는 색상을 처음에는 3개만 찜을 했는데 또한 집에 가서 역시 눈으로 견물 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아이들까지 생각보다 한 3종류만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5~6종류가 돼 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목마가렛이잖아요. 지금 밖에 보면은 그 저기 국화 종류도 지금 밖에 피어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. 근데 요 목마가렛, 구절초, 데이지 뭐 이런 종류들이 요 꽃이잖아요. 근데 조금 다른 꽃몽유리도 보이지만 한 송이가 하나가 딱 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 크기를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꽃송이가 크죠. 하나만 커서 그런지. 그 다음에 요 아이의 수영을 보겠습니다. 여기 위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이렇게 막대기로, 요게 지금 목마가렛이에요. 목마가렛. 자,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, 요렇게 줄 타고 한 줄기 이렇게 내려와서, 그냥, 요런 분에, 작은 분에 심어져서, 좀 말랐는데, 물을 언제 주야 될 시기가 온것 같은데 아무튼 요 수영이 요렇다는 거 쪼쪼쪼쪼 그래갖고 요렇게 하나 피어 있어요. 자 다음은 여기 요거 휴게라 친구들은 또 꽃이 예쁜 친구가 있고 보통 또 잎사귀가 예쁜 친구들은 또 꽃은 뭐 별로 그냥 흰색으로 해서 꽃이 별로 예쁘지 않다고 하면 얘네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잎사귀가 더 예쁘다는 거. 그래서 요 친구들은 월동이 좀잘 되기도 하지만 잎사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베란다에 들여놓고 가운데 이렇게 좀 다른 색상을 하나 놓고 또 양쪽으로 붉은색을 이렇게 놓고 감상을 합니다. 어쨌든 조금 겨울에는 이런 색상들이 좀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제 올한 해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. 이 바닥에 이거는 제가 이 바닥이 아래가 이렇게 콘크리트잖아요. 그래서 또찬 기운이 올라오는 거를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놨습니다. 전잘 하면 또 흰눈의 느낌도 날것 같기는 하네요. 네, 아무튼 또 일주일 올한해 남은 한 주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요 아래 아이들도 그거 저 카랑코에 묵은 친구들이에요. 카랑코에 묵은 친구들 어떤 꽃들이 필지는 지금 꽃몽우리를 잡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잎사귀 자체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.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